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준동사에 관하여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준동사는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다른 것으로 품사를 바꾼 아이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동명사에 관한 학습을 시작했는데요. 동명사, 원래는 동사였지만 명사적 성격이 좀 강한 아이들을 동명사라고 부르고 동사에다가 ing 이런 모양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죠. 품사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전치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명사로 고착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동명사에 집중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 즉 동사의 ing가 되었을 때의 특징, 바로 동사의 형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가 만약에 사형식이다. 그러면 동명사가 되었을 때도 사형식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가 동명사가 되면 역시나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렇게 뒤에 줄줄줄 따라오는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동사니까, 원래 출신이 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 즉, 뭐가 그걸 했는지, 누가 그걸 했는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301쪽에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하시죠? 앞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오형식 동사라면 목적어와의 관계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또 전치사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은 for를 사용하지만 성격,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 그리고 그 성질의 출처, 누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of를 사용한다는 것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교재 301쪽에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장을 통해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01쪽 표 보시면 그 표별로, 그 칸별로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문장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I'm sorry for giving you trouble. I'm sorry. 미안해. 라고 해서 이형식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for를 붙였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써도 되지만 동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부정사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유를 표현하는 전치사 for가 사용되었고요. 무엇 때문에 미안한가 보았더니 giving you troubl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giving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명사로 바뀐 거죠. 명사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얘가 원래는 give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몇 형식? 사형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뒤에 you, 간접 목적어, trouble, 직접 목적어. 그래서 너에게 고통을 준것 때문에 I'm sorry,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실 거. 자, 첫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수 있다. 두 번째, 동명사가 되었을 때에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문장 볼게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Ken.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피할 수가 없었어. 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는 help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사용한 거죠. Cannot help.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ing를 쓰면은 피할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와의 짝꿍. 아, 이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써요. 또는 얘는 목적어 자리에 뭐만 써요? ing만 써요. 둘다 상관없어요. 둘다쓸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것들 먼저 잘 구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elp 같은 경우는 준동사 목적을 사용할 때
피하다의 의미라면 ing를 사용하고요. 돕다의 의미라면 to 부정사를 사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falling in love with Ken에서 Ken과 사랑에 빠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었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죠? 바로 문장 주어인 나가 되겠습니다. 나 Ken하고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었어.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바로 동명사의 은의상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장의 목적어가 동명사의 은의상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죠.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보이지 않지만 thank 고마워하다. You 너에게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주어 I가 있겠습니다. I thank you. 내가 너에게 고마워하다. 자, 여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마운 이유를 for로 표현을 했습니다. For helping me. Helping me.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help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 주어인, 보이진 않지만 문장 주어인 I일까요? 아니면 문장의 목적어인 you일까요? 바로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목적어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인 주어. 자, 일반인 주어는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되겠습니다. Smoking in this building is not allowed. Smoking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서 담배 피는 거 말이죠. It'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 사용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명사가 쓰여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좀 외워두세요라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No use, no good.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표현에다가 worth, 가치 있다 라는 표현. 네, 그런 경우에만 가주어, 진주어 용법에서 진주어 자리에 ing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smoking in this building 이렇게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그냥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문장의 주어인지 아니면 분사구문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smoking in this building 요것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요렇게 좀 봐주시고요. 앞에 ing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는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살펴볼게요. 건물에서 담배 피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딱히 뭐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일반인을 뜻하겠죠. 그럴 때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이고요.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동명사 아니면 명사절 등이 사용되었으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 문장 전체의 동사가 is not allowed에서 is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장에서 동사 수일치 바르게 되었나 찾아보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인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는지는 뒤에 문장이 좀 길이가 길어지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우리말로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대로 믿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누가 본 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네가, 내가, 우리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seeing is believing은 격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누가 보는지, 누가 믿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반인 주어,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칭 대명사는 무슨 격? 소유격. 여기에 좀 주의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명사는 목적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사의 목적격이란 그냥 그 명사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인칭 대명사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소유격만 인정하는 것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험지 나오면 어떡하죠? 했을 때 살짝 세모하시고 요즘은 목적격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출 경향을 보면 목적격은 인정하지 않고 소유격만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을 사용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302쪽에 인칭 대명사 소유격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대명사 부분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문장 보겠습니다. Please excuse my coming late. Please excuse, 양해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양해하나요? My coming late 에서 excuse의 목적어 자리에 coming 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했습니다. Coming, 오는 거죠. 오는데 어떻게 왔대요? Late, 부사입니다. 늦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늦게 온 거 양해 부탁드려요. 양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come late, 늦게 오다 에서 누가 늦게 온 거죠? 내가 늦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I coming late 라고 하지 않고요. me coming late 쓴 사실 현대 영어에서 쓰긴 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표현 그리고 정통 영문법은 my 라는 소유격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coming late 이렇게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인칭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할 때입니다. 그 다음 I insist on his phoning me. I insist 내가 주장했어 내가 고집을 부렸어 인데요 insist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때는 자동사라서 전치사 on을 사용해야 됩니다. 문법 용어가 싫으면 insist on 뒤에는 명사 insist on 명사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명사 자리에 뭐도 사용할 수 있다? 동명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I insist on 해놓고 on의 목적어 자리에는 phoning 전화를 걸다 라는 phone을 가지고 동명사로 바꿔 쓴 겁니다. 나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내가 고집을 부렸어 또는 주장했어 이런 내용인데요. 누가 나에게 전화하나요? phone me 하는 의미상의 주어 phone의 주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his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칭 대명사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his가 가장 좋고요. 현대 영어에서는 him 사용하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명사의 목적격 이렇게 있는데 명사의 목적격이란 그냥 그 명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예문 I have no doubt of this being true. I have no doubt. 나 의심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에 관하여 라고 해서 전치사 of를 붙였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this, 나는 이것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 까지만 보면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this에까지만 가도 나는 여기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뒤에 보시면 of의 목적어로는 being true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being true가 바로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다. 자, true. true는 형용사입니다. 참인, 진실인.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아예 다른 단어, truth. truth. truth라는 명사로 바꾸는 것도 사실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참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쓰고 싶으면 true라는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어줍니다. 비동사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상태다를 가지고 동명사로 바꾸면 상태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상태임,
참이라는 상태인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being이 원래는 비동사라 그랬잖아요. 상태다가 동명사가 되었으면 상태인, 상태인 것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일형식으로 사용된 비동사는 존재하다 이런 뜻이라서 being 이렇게 바뀌었을 때 존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being true, 사실이라는 거, 참이라는 거,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뭐가 사실인 거죠? 뭐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에 나는 의심을 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동명사가 된 비동사의 은의상의 주어. 뭐? 바로 그 앞에 있는 this가 되는 거죠. this는 대명사, 대명사. 그리고 주어 자리에도 this라고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this 사용하죠. 나 이거 좋아해. I like this.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명사의 목적격 이랬을 때 this가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즉 this는 지금 인칭 대명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this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맞아요. this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긴 한데 인칭 대명사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I, you, she, her, they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being true에서 this는 뒤에 있는 being true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해석도 이것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His effort resulted in the man passing the exam. 자, 여기도 별표하시고요. 이런 문장 역시나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His effort, 그의 노력은 resulted in. 자, result 뒤에 in을 사용하면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원인을 표현할 때는 result from, 출발 지점인 from을 쓰는 거고요. in을 사용하면 결과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인데요. 그러면 in의 목적어 자리에 the man, 그 사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사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the man이 뭐죠? 바로 명사. 그냥 넘어가셔서 그 뒤에는 passing the exam을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pass, 통과하다,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는 거, passing the exam인데 누가 시험에 통과하나요? 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n의 목적어 자리에는 passing the exam이라는 동명사가 사용이 된 거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바로 그 앞에다가 주어 자리에 사용했던 명사의 목적격 the man은 목적어 자리에서도 그냥 the man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the man이 바로 뭐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 사람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렇게 연결해서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object to the project being conducted. I object to에서 아, object 자동사야. to 전치사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무엇무엇에 해서 the project에 반대한다. 이렇게만 봐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뒤에도 좀 더 보셔야 돼요. 자,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가 being conducted,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에 반대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object에서 to는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being conducted을 사용했습니다. being pp는 수동태. 그래서 conduct가 수행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시행되는 거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의미라서 지금처럼 being pp 수동의 동명사라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수행되는 거, 의미상의 주어, 바로 그 앞에 있는 the project,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으로 그 이외의 대명사 또는 명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 목적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할 때는 주어자를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는 마지막. 자, 이 마지막은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눈도장 찍어 두시는 거 중요합니다. 존재를 표현할 때 there를 사용한다. 왜냐면 비동사가 상태이다 또는 존재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있었어, 없었어 라고 존재를 표현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here든 there든 써줘야 됩니다. 보통은 there를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죠. 마지막 예문은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I never dreamed of there being a river in this forest. I never dreamed. 나 꿈꿔본 적이 없어. 상상해본 적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하여 상상은 또는 꿈을 꿔본 적이 없다죠? There being a river in this forest. 이 숲에 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해봤어. 상상도 못 해봤어. 뭐이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there가 없이 being a river in this forest, being a river 이렇게 연결됐다면 이 숲에 강의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래서 우리 말은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꿈꿔본 적이 없어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동명사를 오브 뒤에다 사용하면 내가 이 숲에서 강이 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또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로 오해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장에서 there가 없으면 문장 주어가 동명사의 주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내가 꿈에서 또는 상상 속에서 강이 되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꿈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어. 즉, 존재를 표현하고 싶으면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다가 there 또는 here를 써주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302쪽 조금 더 볼게요. 302쪽에서 1번은 넘어가시고 2번에 격이 있습니다. 격.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과 목적격. My, our, your, his, her, their. 자, 소유격은 보통 소유격 혼자만 쓸수 없습니다. 소유격은, 자, 잘 들어주세요.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랑 같이 써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명사. 이렇게 짝꿍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 자리에 뭘 썼다? 동명사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인칭 대명사 목적격 돼 있죠? 목적격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자리에 쓰는 건데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다가 을, 를에게, 에게서 와랑 함께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명사를 쓰는 자리에 그대로 그냥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There be 뒤에 명사 구문, 즉, 있다, 없다, 존재하다를 표현하는 걸 가지고 동명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존재함, 있음, 또는 반대말은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there든 here든 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문장 주어든 목적어든 앞에 있는 단어가 그것이 되는 것. 이렇게 잘못 의미가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here나 there를 넣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들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문장 앞에 있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에 있는 주절의 주어여야 합니다인데요. 자, 요거는 투부정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그럼 거기에 있는 동사는
문장의 주어랑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주어가 to 부정사 하려면 문장 주어가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능동과 수동 그리고 뜻까지 맞춰보았어야 되는데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가 특별히 전치사랑 같이 쓰여도 상관없어요. 동명사만 있으면은 걔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양은 동명사랑 똑같지만 능동 의미의 현재 분사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 준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암기해야 되는 즉, 얘는 그냥 부사로 이렇게 쓰여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면 문장 주어랑 능동 또는 수동의 관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도 통하는지 봐야 되고요. 자, 예문 볼게요. By doing all things together. By는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Doing, 자, 하는 것에 의하여 래요. 뭘 해요? All things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써 Much time can be saved.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자, by 뒤에 준동사, doing 이렇게 돼 있죠. do, 하다 라고 했는데 문장 주어는 much time, 시간이 하다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래 문장 보시면 by doing all things together, we can save much time.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요. 의미는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이나 차이가 없지만 by doing 했을 때 do의 의미상 주어가 바로 문장 주어인 we,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바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때 준동사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문장 주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틀린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맞는 형태로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꼭 참고해 주세요. 준동사로 시작할 때는 문장 주어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동명사 관용 표현인데요. 관용 표현, 와 이거 다 외우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거 들어봤었어, 이거 배웠던 거야 이런 느낌이 나신다면 복습이 잘 되신 거고요. 만약에 이거 처음 듣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배웠고요. 또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니까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볼게요. It is no use ing 또는 It is no good ing. No use 또는 no good 효용성 이런 의미였죠. 효용성, 효과. 그래서 It is no use 가주어 뒤에 있는 ing가 진주어라서 ing 해봤자 효과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It is no use ing 또는 It is no good ing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no use는 no good이 아니라 of no use 또는 of no good 또는 같은 의미로 useless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진짜 주어 자리에 ing가 아니라 뭘 사용한다?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요거 위에 세 개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문장 여기 눈여겨서 봐주세요. 이거 발표하시고 요거랑 2번 즉 1번에 있는 표현들하고 2번에 있는 표현하고를 섞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냅니다. 요거 요번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1번 소용없어 하고 2번에서 불가능해 라는 구문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There's no use in ing. There's no use니까 no use, 효과 없어, 효용성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use 대신에 좀 활용이 되는 경우는 point, 핵심, 요점,
또는 sense, 감, good, 효용성 같은 의미죠. 그래서 no use가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오지만 아주 힘든 경우는 no good 또는 no point, no sense 이 정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no use 또는 no good 정도만 알아보셔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효용성 없어, 효과 없어 해놓고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뭐뭐 해봤자 효과 없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쓰니까 범주를 표현하는 전치사 in을 사용을 했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뭘 사용한다? 동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There's no use, ing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in이 붙어있는 게 원래 모양이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in을 그냥 빼버리고 there's no use, in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랑 헷갈리느냐? 자, 두 번째 보시면요. There's no ing 이렇게 되거든요. 자, 조금 아까 화면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There is no use in에 괄호치고 ing. No use ing. 요거는 소용없어인데 자, no ing 이렇게 바뀝니다. There is no ing 라고 하는 거는 ing라는 게 없어 라는 말이죠. There isn't 존재하다 라는 뜻인데 no부터 ing까지가 하나의 말 덩어리예요. No ing. 그래서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라는 뜻이라서 에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ing는 바꿔서 표현하면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에서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거 불가능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There is no ing는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불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no use 또는 no good ing라고 했을 때는 해봤자 효과 없어, 소용 없어 이렇게 이 두 가지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t goes에서 it은 상황을 표현하는 비인칭 주어예요. It goes, 상황은 흘러간다. Without saying, 말하지 않아도 이게 직역이거든요. 이렇게 끊고요. 그래서 끊으면 말하지 않아도 상황은 흘러간다. 그거 없어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아. 필요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말로 하냐면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당연히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주어가 동사하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 상황은 흘러간다 that 이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의미인데요. 그렇게 물론 직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의미가 똑같은 거 It is needless to say 대절입니다. It is needless to say에서 사실 우리 앞에서 to 부정사할 때 needless to say 자체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eedless to say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 즉 문장 안에서 주요 성분이 아닌 거 그냥 내용을 덧붙여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It is needless에서 보어 자리에 needless, 필요 없어를 사용한 거예요. needless, 불필요한인 거고요.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to say 대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고 말하는 거, say,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to say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고 말하는 거 불필요해 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구문은 이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에서 저 it이 가짜 주어, 요거 진짜 주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It goes without saying에서 한번 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는 당연히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고 아니면 needless to say가 붙어 있긴 하지만 it is needless 끊고 to say 대절에서 to say 대절이
진짜 쉬워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구문의 형태가 바르게 되었다 이 정도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 여러분이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살짝 확장이 됩니다. 우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cannot help ing, 피할 수 없어서 cannot help ing죠. 그런데 help 대신에 avoid, 피하다, escape 또는 evade, 이렇게 escape하고 evade 조금 수준이 있는 단어지만 다른 단어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그리고 그 사이에는 help, 피하다, choose, 선택하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 이 but이 exact,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활용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동사원형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 동사원형을 제외하고는 피할 수가 없었어. cannot but 동사원형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부정사도 기억하시죠? 근데 이 표현이 약간씩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no choice, 선택사항이 없다인데 다른 선택사항이라고 할 때는 no other choice, 다른이라는 의미를 other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no other choice 대신에 선택이죠, choice가 alternative가 대안 이런 뜻이라서 no alternative, 다른 대안 또는 no other alternatives, 다른 대안들 또는 option, 선택사항, other way,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have no alternatives, have no options 또는 have no other way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but 부정사, 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help가 avoid의 뜻일 때는 ing, cannot but 동사원형, 그리고 앞에 명사가 쓰였어요. choice든 아니면 다른 alternative, option, other way 이렇게 다른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뒤에 but 부정사 그래서 요걸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어 라고 활용된다는 거 이번에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on ing 또는 upon ing인데요. up을 앞에다 붙여주면 좀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하자마자 라는 구문이 완전히 격하게 줄어든 형태였습니다. on ing 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on ing가 하자마자 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문장을 시작할 때 준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ing 속에 들어간 동사가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는가, 내용 해석해 봤을 때 문장 주어가 저거 하자마자 라고 해석이 가능한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feel like ing, feel like ing,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죠. 자, 하고 싶다에서 가장 쉽게 want to 부정사 한 단계 올려서 좀 예의 바르게 would like to 부정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feel like ing 외우고 계시죠? 네,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비슷한 것들 두 개 더 보겠습니다. feel inclined to 부정사. feel inclined 에서 inclined는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경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to 부정사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have a mind to 부정사. have a mind to 부정사에서 mind랑 to 부정사가 동격입니다. have a mind. mind는 생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mind가 추상적인 개념 명사기 때문에 뭐뭐 할 생각, 투부정사의 생각이라서 mind의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투부정사가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이 밑에 두 개는 feel inclined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요거를
무조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는 feel like ing는 암기해주시는 거고, 밑에 have a mind to 부정사는 앞에 mind가 추상적인 명사니까 뒤에 동격으로 to 부정사 붙이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feel like ing, would like to 부정사.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그별 표치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삼다, 정기적으로 하다, 뭐 그런 표현인데요. 우선은 make a point of ing입니다. make a point of ing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make a point, 핵심을 만들다. point, 핵심, 요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of ing, 이것을 가지고 핵심을 만들다라서, 아, 핵심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다, 규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두 번째 있는 표현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Make it a rule to 부정사. Make it a rule to 부정사는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ke를 몇 형식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바로 5형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it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는 to 부정사가 뭐라서? 진짜 목적어라서. 그러니까 가짜 목적어 it을 사용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a rule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었어. 목적격 보어로 만들었어. 인 거고, 무엇을 to 부정사 하는 것을 이게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Make it a rule to 부정사. 직역을 하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어. 인데 자연스럽게 to 부정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또는 to 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ule 대신에 point란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핵심. 자, rule이 법률, 뭐 법안 이런 거잖아요. 규칙. 그래서 point, 핵심 이렇게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be in the habit of ing라고 했는데요. 비동사,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상태? in the habit. 습관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즉, 습관을 가지게 되다. 습관적으로 해. 규칙이야. 이런 뜻이고요. 그럼 habit도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습관이라고 했는데 뭐가 습관이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한 동격 중에 하나가 of ing. ing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인 거고요.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규칙으로 삼다라는 뜻이죠. 그럼 규칙을 깨다가 우리 어휘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규칙을 깨다 할때 깨다는 break를 사용합니다. break, break a habit이 습관을 깨다, 규칙을 깨다, 버릇을 고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Break a habit, 규칙을 깨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worth로 가보겠습니다.